중개 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계약. 중개 계약하고 거래 계약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계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1번, 2번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부르고요.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있는데 보존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없는데 5년 동안 보존은 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게 거래계약서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 이렇게 되는데 이 물가 수준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체결하면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 서브노트에는 일반 중개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중개계약이 48페이지 서브노트 요약집은 48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보면 이게 물가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서브노트 48페이지에 전속 중개계약 시험은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이게 작년에 출제되어 가지고 올해 또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합니다.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해마다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 규정이다. 일단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해도 되고 구두로 말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됩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두 군데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두 군데 다 했다고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 모두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암기 프린트 5번에 있는데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특상태 조건,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상태인데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권리관계는 을의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인데 서식상 개업공개사는 을입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의무사항이 세 개가 있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된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입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과거 기출문제 팩스도 1995년도에는 팩스도 95년도 8회 시험에 10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문서로 한글로 보고 맞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팩스로 안 하고 주로 이메일, 전자우편, 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잖아요. 한 사람한테만 전적으로 맡긴 게 전속 중개계약인데 한 사람한테만 맡겨놨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손님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하니까 2주에 한 번 뭐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사람 몇 명 보고 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젊은 분들은 2주일 누군지 모르죠? 뒤에 두 분 모르죠? 2주일 누군지? 알아요.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잘 모르더라고. 20대 초반은 모르더라고. 2주일 누군지. 뒤에 저 학생은 모르죠? 아, 모르죠? 2주일 누... 예. 안다고? 그때 나이 어렸을 텐데 두세 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알아요? 알면 다행이네. 모르면 2주일을 설명하려면 어려운데 알면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이라고요. 2주일에 1회 이상. 2002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지금 17년 됐어요. 벌써.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 이분이 구리에서 국회의원 됐어. 국회의원. 제가 그 구리 국회의원 국민당, 국민의당인가 그때도 뭐 국민의당 있었어요. 정주영 씨가 만든 당이 있었다고요. 그 국회의원도 했어요.
어쨌든 국회의원 한 건 몰라도 되고 2주일이면 알면 돼요. 일주일이가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하면 X라고요. 2주일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고요. 의뢰인, 의뢰인이 갑이죠. 갑을 관계해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한테는 을, 갑을 관계해서 을이고요. 나머지 법무사라든지 이삿짐센터라든지 이런 거 대출 상담사한테는 갑이에요. 그 중개업만 계약만 많이 하면 명절되면 막 산더미처럼 쌓여요. 선물이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이런 데서 선물 다 갖다 주니까 과일 상자 이런 거 주더라고. 법무사 이런 데서 한 건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한 건도 안 하면 안 주죠. 의뢰인 갑의 의무인데 갑 의뢰인이 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 전속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한테만 전적으로 맡겨놨다고요. 그런데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몇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되냐고. 100%, 50% 중에서 답은 100%입니다. 100%.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서식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퍼센트로 따지면 100%잖아요. 예를 들면 을 개업공개사가 한 건 하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병한테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거래가 성사되면 위약금을 100만 원 줘야 된다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50%는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100%입니다. 물론 100%라는 법조문에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서식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50%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하면 X라고요. 그 다음에 을 개업공개사가 A라는 의뢰인을 소개시켰더니만 자기들끼리 몰래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 50% 지급합니까? 0% 지급합니까? 100% 지급합니까? 얼마 줘요? 위약금 0%다, 50%다, 100%다. 세 개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0%입니다. 0%. 위약금은 없다고요. 셋 중에 고르라고 하면 없으니까 0%잖아요. 없으니까. 위약금 없다고요. 스스로 발견하면 보수도 없다고요. 다만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주는 게 아니라 비용만 준다고요. 비용 들어가는 게 없으면 위약금 한 푼도 못 받아요. 비용만 지불하고 그 비용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상당한 거는 시험에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기역, 니언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으려고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된 경우에 을 개업 공개사는 비용 60만 원 들어가도 6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인 50만 원만 비용 들어간 거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으면 30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위약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5번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이 5번까지 해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원칙이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또 의뢰인 의무 중에 이 세 가지 말고도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성실히 협조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협조 안 했다고 해서 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선언적 의무에 불과합니다만은. 자, 문제 풀면서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118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네,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전속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매니지먼트 사에. 니연에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니연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리얼의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상물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약금 몇 퍼센트라고요? 100%입니다. 중개보수 100%.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갑과 을은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 써야 한다. 즉 법정서식을 써야 된다고 전속중개계약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원칙 3월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업무정지다. 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고 되어 있어요? 칠판에 다 있어요. 3년 보존 적어놨죠.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나머지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에 3년 5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을, 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뭐가 틀렸어요? 7일인 정보 공개는 7일이네. 업무 처리사항 통지가 2주일에 1회 이상. 네, 그래서 2주에 1회, 2주 내에가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정보는 공개해야 됩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될 X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순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네, 입지조건이잖아요. 이게 입지조건. 입지조건도 정보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은 점수 고득점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업에 사실은 이거 현업에서 보면 정보 공개하는데 보면 어떻게 공개하냐면 이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한 줄에 한 줄마다 한 물건 한 건이 한 줄 공개해 한 줄. 그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최소한 20건 이상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요. 한 줄밖에 공개 못해요. 그러면 실제 이런 거 자세히 공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로 아파트 같으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층, 층수까지는 공개되어 있어요. 몇 톤지도 공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권시물 포함, 비고에다가 그냥 권시물 포,
근심을 포함 또는 뭐 예를 들면 세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세안고. 세안고등학교 근처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세안고, 새끼고 갭투자다 이 말이라고. 이런 게 갭투자, 갭. 전세하고 매매하고 차이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갭투자죠. 지금 갭투자 했다가 망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구미, 거제도, 울산 일부 지역 이런 데 폭락했어요. 구미는 뭐 아마 공단이 좀 빠져나갔나 봐요. 어디 파주론가. 거제도도 지금 조선사업 안 되죠. 군산 이런 데도 마찬가지. 군산 같은데 지금 폭락했대요. 지금 구미 같은데 집값이 한 아파트가 1억 2천, 1억 3천 가까이 하던 게 지금 8천만 원밖에 안 한대요. 아파트. 구미. 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제도도 지금 뭐 한 8천, 6천 이 정도 하더라고. 아파트 하나가. 예, 그래도 지금 거의 뭐 그 전세, 아, 매매 6천만 원짜리인데 거기에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 돼 있대요. 그 왜 그렇게 해서 비쌀 때 옛날에 집값 한 1억 2천보다 비쌀 때 그렇게 대출 받아놨는데 집 팔면 주인은 토해내야 돼. 돈 더 보태가지고 지금 넘겨줘야 돼. 명의 대출 갖고 나면. 그래서 갭 투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갭 투자 이런 거 뭐 해가 돈 많이 벌었다. 갭 투자만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저도 천만 원 가지고 4억짜리 집 사봤어요. 분양받아 봤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다 대출로 받았다고요.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계약금 내야 되잖아요. 4억이면.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뺐어요.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돈. 그래가지고 4천만 원 계약금 넣고 나머지는 다 중도금 이자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다 들어갔어요. 이자는 그 분양이 잘 돼가지고 후불제가 아니라 제가 조합 아파트였는데 그 재건축 조합 아파트 사니 그 일반 분양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들어가 3년 동안 살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하고 맨날 싸워요. 조합원들은 좋은 청수하고 돈은 싸게 들어가고 일반 분양은 안 좋은 청수 들어가면서 비싸게 주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대표 출마해지고 떨어지고 그랬어요. 보통 일반 아파트 같으면 동대표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조합 아파트는 막 서로 하려고 치고받고. 저도 나가기 싫은데 그 비대위원회 이런 데서 자꾸 추천해가지고 억지로 나가가지고 저한테 수업 들은 분한테 떨어졌어요. 제가 저는 몇 표 받지도 못하고. 그래 그 떨어지고 나서 이사 나왔어요. 창피해서 그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지 1억 1천만 원 가지고 4억짜리 분양받아가지고 그게 8억 5천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2년 지나니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3년 비과세 돼야 되는데 2년 됐는데 그 8억에 팔아라는 거 안 팔았거든요. 1년만 더 버티면 뭐냐면 8억에 팔면 4억 남으면 뭐 양도소득세를 1억 넘게 하여튼 많이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3년 다 지나니까 폭락하더라고. 이제 폭락하고 거래가 안 되더라고. 또 3년 지나버리니까 너도나도 다 팔라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되니까. 그래서 느낀 게 지금은 2년이죠. 비과세 요건이 2년 되기 전에 팔아야 돼. 2년 안에는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전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나온 게 없으니까 그 수요 공급 법칙에서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 3년 지나가지고 4억에 분양받아가지고 5억 3천에 팔았어요. 대출이 3억 9천 돼 있죠. 내 돈 1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3억 9천 대출 돼 있고 그 5억 3천에 집 팔고 나니까 8천만 원, 6천만 원인가 8천만 원 받았어. 하여튼 교육공개사가 돈 다 떼버리고 주지도 않더라고. 은행 과장 나와가지고 그 갚아야 된다고 하고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서류상은 1억 남았는데 그게 남은 게 아니더라고. 중도금 이자 나간 게 한 달에 제가 180만 원 이자를 냈어요. 입주하기 전에 3년 내고 입주하고 나서 3년 동안 또 계속 냈잖아요. 그 비과세 요건 갖추려고. 그 6년 동안 180만 원씩 내니까 그게 1억이 넘어. 그 1억 남겨먹고 팔아도 남는 게 아니더라고. 마음고생만 엄청나게 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투자만 하면 안 되더라고. 제가 또 투자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또 계속 옆에 올라가니까 또 하게 되잖아.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 할 수가 없고 참았다가. 그 와이프가 하도 고생해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하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작게 먹고 살면 된다고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 또 안 돼 있어. 사람이 자꾸 심리적으로 자꾸 옆에 보니까 막 다른 사람 다 올라가고 돈 몇 억씩 벌었다 자랑시키고 이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또 해보면 내가 하면 또 안 되고 이게 이론 안다고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 뭐 이론 이것저것 다 분석해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학 박사들 전부 거지처럼 살아요. 예, 제대로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뭐 재테크 그 떠들고 앉아있는 사람들 주 어디 사는지 물어보세요. 별로 좋은 데 사는 사람이 없어. 바둑도 진짜 잘 뜨면 바둑 주지 나와서 해설 안 한다고 해설하는 애들은 못 뜬다고 진짜 뜨면 다 지면서 그냥 해설만 하고 있어요. 어디 투자하면 된다. 저도 텔레비전 가서 그래서 어디 투자하면 된다. 저는 하는 것마다 다 망해놓고는. 그 이론과 현실은 다른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자, 그래서 114번은 답이 4번이고요. 115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법령은 전속 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정 서식 있죠? 별지 15호 서식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있습니다. 법정 서식.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아, 전속 중개계약서 없는 게 아니라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다. 다만 보존은 5년 동안 해야 된다. 2번 전속 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있습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 전속 중개계약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11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전속 중개계약 5개월 약정했으면 5개월입니다. 3개월로 단축되는 거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기 때문에 X고요. 4번은 을이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2010년 10월 20일까지 즉 10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 공개해야 된다?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10월 17일까지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117번 틀린 것은 답 2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50% 지불하는 게 아니고 위약금 없다고 했죠? 비용만 준다고 비용. 비용의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인장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맞고요. 니은은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데 교부도 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디귿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리얼에 개업공개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법정 서식은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는데 5년 동안 보존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되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전속중개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준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2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개사에게 체결할 수 있다. 여기저기 다 가서 집 팔아주세요 할 수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 이게 답입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내놨다가 그래 이루어지면 위약금 물어야 돼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은 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된다.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된다. 물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효식 낙선계약이니까.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고요.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물가, 수, 준, 준수사항 네 가지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됩니다. 124페이지 12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지만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구두로 말로 계약해도 된다. 2번 전속 중개계약은 유효기간이 원칙 3월이라고 했죠.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도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라고 했습니다.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 위반했을 때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와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확인 설명을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협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했는데 유효입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계약해도 됩니다. 다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중개보수의 50%까지는 비용은 지불해야 됩니다. 지출한 돈이 있다면 스스로 발견하면. 121번 기역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고 그래서 기역 달력군 2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맞습니다. 디귿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틀린 것입니다. 122번 틀린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주거용건 축물의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권리관계와 성관계 유무는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게 틀렸죠? 예,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우리 그 수부노트에 보면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수부노트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요약집 130, 131에 있는데 세부 확인사항을 보면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이 고지하는 사항이나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없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10번에, 11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 12번에 환경 조건,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요.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 수 없어요. 의뢰인한테 물어보거나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겁니다. 즉 승강기 유무가 어디에 해당돼요? 승강기 유무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들어가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래서 제가 승강기는 주인이 안 알려주면 모른다 하니까 알 수 있는데요 이러더라고. 아파트. 근데 요즘은 보통 아파트 요즘 지역은 아예 승강기 쪽에 못 들어가게 출입 뭐 이게 비밀번호나 이런 거 카드 같은 거 대야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또 이야기했더니만 가만히 있다가 한 명 나오면 몰래 들어가면 되는데 이러던데 그렇게 몰래 하는 게 아니고 적법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죠. 몰래 들어가면 잘못하면 주거 침입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몰래 들어가면.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승강기, 소화전, 비상벨 이런 거 전부 다 설비 상태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세부 확인사항 아니죠. 비선호시설은 장례식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한 문제 꼭 나옵니다. 3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고요. 123번 답만 보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 정보 공개해야 될 때 아까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24번입니다. 124번. 124번에 보면은 공개해야 될 정보 해당하는 것입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입지 조건입니다.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이게 환경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죠. 4번.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 사항은. 제가 이게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를 환경 조건이라고 말했죠. 잘못 말했네. 환경 조건이 아니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우리 그 아까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환경 조건이 아니고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1조
소음, 진동 이게 환경 조건이죠. 1조 소음 진동이 환경 조건입니다. 네, 우리 아까 전속 중계 계약이 40 몇 페이지 했었죠? 40 서브노트 48페이지 49, 50페이지에 보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경 조건 1조, 이게 참 애매해.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환경 조건이라고? 입지 조건. 1조, 소음. 예, 이게 일소진이, 그 중개상물 확인 설명할 때 일소진이 환경 조건입니다.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이거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정보 공개해야 되죠. 그게 있네. 그 디귿에 보니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124번에 4번입니다. 4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설비 상태입니다. 설비 상태. 따라서 124번에 4번이 답이고요. 125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구두가 아니고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자,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일반 중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5년 보존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속 중개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없는 내용도, 기재 안 돼 있는 내용도 추가로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설명서에 예를 들면 도로가 몇 미터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는데 네 군데 도로에 접해 있으면 더 추가시켜야 되고요.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도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 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목록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없는 내용도 따로 당사자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까지 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까지. 전속 중개 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 계약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 한다. 예, 일반, 지금 우리나라에 전속 중개 계약은 거의 하지 않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전부 일반 중개 계약 여러 군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험에는 전속 중개 계약을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 우리 3년 보존하라고 했는데 오늘 3년 5년 많이 나왔는데 이걸 나올 때마다 한번 적어 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3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3년짜리가 암기 프린터 46번에 있죠? 46번. 암기 프린터 46번에 보면 1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교도소 석방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공소시효는 아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결격사유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다르죠. 공소 제기돼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재판에 회부돼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나 포상금은 공소 제기만 되면 나중에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죠. 검사가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등록 취소되고 3년간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등록 취소 3년은 예외가 있다.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법 제10조. 그 다음에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은 공인 결격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법 제6조. 시험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5번에 의하면 시험도 못 보고 2번에 의하면 직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못합니다. 10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나면 3년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고요. 11번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돼도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1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해서 한 공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번 권리금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지 않아 가지고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실무교육 강사 요건은 석사 이상 3년 유경험자. 15번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는 실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면 뭐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했거나 또는 사장으로 개업한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실무교육 강사들 중에 실장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개업을 한 사람은 있지만 실장 즉 소속공인중개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실무교육 강사에 보면. 자, 그 다음에 16번 농지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이다.
주택 임대차 최단기 존속 기간은 2년이다. 상가는 1년이다.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죠. 존속 기간이 그 17번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 임기 3년입니다. 3년. 3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연임 제한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왔던 숫자들 있는 이 암기 프린터 한번 좀 적어보십시오. 자꾸 적어보고 자꾸 읽어봐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